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. 그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요. 소들이 전부 다 떠내려가고 막 음매 사방에서 음매 소리고 깔려서 죽어 있는 소들도 있고 나무에 찡겨가지고 있는 소들도 있고 걸려 있는 소들도 있고 지붕에서 안 내려오고 햇빛 녹에 의해서도 다른 소들은 다 내려오다 죽고 막 그랬는데 그 소만큼은 지붕에서 안 내려온 거예요. 이게 소가 힐렐레 하고 죽을 것 같아서 이 똥밭에다 갖다 놨는데 그 뒷날 보니까 쌍둥이를 나눈 거예요. 마취제 넣고 그러니까. 지 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곧 새끼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새끼 살리려고 고쳤구나. 그렇죠. 이게 사람보다 낫죠. 짐승이 계속 못 잡으나 양쪽 다리가 쫙 뼈만 남았어요. 뼈만 구더기가 드글드글 나왔다고 파리가 많아가지고 지붕에 철판에서 내려오면서 다쳐가지고 쫙 벗겨졌던 거예요. 예, 왼발도 저기 흉터 같은 게 있잖아요. 다 살이 차 오른 거예요. 원래는 양쪽 다리 다 벗겨졌었는데 아 예뻐 예뻐. 네, 이 송아지들이 큐브를 안 그러면 안 부수면 소를 못 잡아내니까 전부 다 칸강이 막 해갖고 막 지근지근지근 해갖고 소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. 그래갖고 코끄레니로 갖고 부쌌지 하나하나 아무것도 못 건지지. 오늘 아침 5시에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소들이 많이 좋아지고 해. 우리 식구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는요. 그래서 이 좋은 해에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소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이제 살아야죠 뭐죠.